점점 나이가 먹을수록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사회적 관계 때문에 만나는 경우도 있고, 이제는 나의 취향이라는 게 생기다 보니까 그 취향이 안 맞는 사람들과 만날 때 좀 재미가 없기도 하고, 아 대화하는 거 진짜 힘들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요새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좀 힘든 점들을 느껴 하는 것 같아요. 낯설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고 좀 불편한 사람을 만나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티키타카 핑퐁핑퐁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적 없으십니까? 아무래도 대화를 잘 이끌어내는 사람은 더 호감 있는 이미지가 되기도 하고, 거울 자아 이론이라고 하나요? 상대방이 날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내가 나를 또 어떻게 보는가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될 수밖에 없다 하잖아요. 그래서 타인과의 교류를 아예 끊을 수가 없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대화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어느 정도 영향받고 연습하다 보면 늘거든요. 그래서 같이 훈련이 될 수 있을 만한 좋은 자료가 있어가지고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최근에 랭터뷰에서 사나씨가 진행하는 장면들을 봤는데 오 너무 대화를 잘 이끌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사나씨의 말하기를 보면서 이렇게도 대화해볼 수 있겠다,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사나씨가 스몰토크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스몰토크의 핵심은 라포를 형성한다. 라포라고 하는 건 친밀감, 친해지는 그 관계, 친밀적 관계를 말합니다. 근데 사나씨가 라포를 형성하는, 사람과 친해지는 대화의 기술에서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전 세 가지 정도가 보이더라고요. 일단 표정을 많이 지어주기, 그리고 두 번째는 말을 돌려주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칭찬하기. 이 세 가지가 상대방을 아주 편안하게 하고 조금 더 빠르게 가까워지게 만드는 기술인 것 같아요. 한번 같이 봐보시죠. 전 그 장면이 제일 최애야. 그 엘베 앞에서 이제 있는데 앞에 산사가 에베베베베 하는 거. 뭔지 알죠? 말만 듣다 뭔지 에베베베베베 하는 거. 고마워. 지금 이렇게 본 것처럼 분명히 어느 정도 사람과 대화할 때 텐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텐션이라는 것도 습관인 것 같습니다. 너무 텐션을 낮추는 습관이 있으면 사람을 만날 때도 신나게 대화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표정으로 나는 지금 당신과 대화하고 있는 게 너무 즐거워요, 나 너무 행복해요 라고 얼굴로 표정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즐거운 표정을 짓잖아요. 자기도 즐거운 감정이 생겨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즐거운 감정이 생긴대요. 그거를 안면 피드백 가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표정을 지으면 나는 그런 감정이 더 끌어오르게 되고 상대방도 그거에 반응하게 돼서 감정이 영향받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밝게 웃어주고 하면 기분이 너무 좋죠. 자, 두 번째는 돌려주기에 대한 건데요. 이게 어떤 건지 한번 같이 봐보시죠. 밑바닥 당연히 깔려 있어야 되는 거. 서로 뭔가 잘 맞고. 그치. 잘 웃고 그리고 또 둘이 있을 때 재밌고. 이런 것도 그냥 그건 좋은 에너지가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되는 것 같아 라고 하면 그냥 그렇구나 또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하나씨는 그렇구나 거들어줬잖아요. 상대방의 의견을 약간 돌려줬죠. 어쨌든 우리가 오늘 처음 봤으니까 우리의 공통점을 좀 찾아보자. 그럴까? 톰포드라는 향수를 거의 한 10년 이상 썼는데 진짜 오래 썼다. 그게 이제 나의 그냥 기본 생활할 때 향이고 내 향? 이런 거 너무 좋지 않습니까? 톰포드라는 향수를 거의 10년 이상 썼는데 이러고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아예 그냥 뭐 휴대폰 하면서 딴짓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것보다는 오 진짜 너무 오래 썼다 라고 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를 리액션으로 돌려주는 거. 그리고 여기 너무 디테일하게 좋았어요. 그게 이제 나의 기본 생활할 때 향이고 할 때 또 할 수 있지만 내 향, 내가 너의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어 라고 계속 시그널을 주는 거죠. 작품을 할 때는 이제는 그 작품 캐릭터에 맞게 향수를 바꿨어. 나 그거 진짜 뭔가 되게 매력 있는 거. 여기도 너무 좋잖아요. 작품 할 때는 그 작품 캐릭터에 맞게 향수를 바꿨어 라고 했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도 괜찮고요. 근데 나 그거 진짜 뭔가 되게 매력 있는 것 같아, 나 지금 너의 그 말이 되게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또 돌려줬죠. 저도 상담할 때 많이 하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 어색한 사람들끼리 만나잖아요. 근데 리액션이 없으면은 대화가 잘 안 돼요. 나 지금 잘 못하고 있나? 좀 이상한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반응을 보고 내가 지금 어떤지 판단하게 되니까 상대방한테 지금 내가 너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어 라고 전해주는 거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노하우는 구체적 칭찬. 제일 중요한 팁인 것 같아요. 근데 미생이 사실 예전에 나왔던 거고 맞아 하잖아. 거의 10년도 다 돼가고 그치 뭔가 지금 봐도 되게 재밌었고 진짜 잘 살리시고 뭔가 더 몰입이 되고 진짜 연기 천재. 고마워. 이러니까 안 좋아할 수가 없죠. 지금 사나씨가 매우 구체적으로 칭찬하잖아요. 미생이 옛날에 나왔던 건데도 지금 봐도 너무 재밌었고 뭔가 그걸 너무 잘 살리고 있고 더 몰입이 되어서 진짜 연기를 너무 잘하는 것 같다, 연기 천재다 이러는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냥 연기자 앞에서 뭐 나쁘진 않아요, 뭐 쏙 준수합니다 연기하는, 이럴 수도 있는 반면에 구체적으로 내가 왜 너의 연기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말할 수 있는 거 너무 좋지 않아요? 마음 따뜻하게. 사나 고향이 일본이기도 하고
나도 일본 가서 커리 이렇게 먹는 거를 좋아했어가지고 같이 먹으면 어떨까? 너무 맛있어. 나 너무 행복해. 너무 맛있다고. 나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변준현 씨가 이렇게 요리해줬는데 뭐 카레는 근데 뭐 웬간하면 평 다 치니까 이렇게 말하면 해주는 사람이 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막 근데 다 좋은데 약간 그 간이 약간 삼산한 것 같아. 간을 약간 좀 간 잘 못 맞추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반면에 너무너무 맛있다. 너무 행복하다. 이런 말하니까 기분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실 첫 만남에 어떻게 요리를 이제 해주시고 그거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진짜 너무 행복합니다. 아 다행이야. 나 너무 이제 사나가 맛있게 먹어주시니까 오히려 더 기분이 좋네요. 오늘 이게 첫 끼거든? 근데 첫 끼를 너무 맛있게 뭔가 든든하게 먹는 것 같아서 난 너무 좋아. 이런 게 구체적 칭찬의 팁인 것 같아요. 첫 만남에 이렇게 요리를 해줘서 너무 좋고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칭찬해주잖아요. 변유한 씨가 너무 기분 좋아서 너무 좋다. 근데 사나 씨가 게다가 나 오늘 이게 첫 끼인데 이 첫 끼를 너무 든든하게 먹는 것 같아서 나 너무 좋아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요리해준 사람이라고 생각해보면 이 이야기 들으면 막 요리 막 더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구체적 칭찬하는 게 진짜 익숙 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생각하시면서 좀 따라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대화의 노하우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 알아봤어요. 첫 번째는 표정을 잘 지어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방한테 상대방의 이야기 좋았던 점들을 리액션으로 돌려주기를 했고요. 세 번째로는 구체적 칭찬을 하면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하듯이 인간도 춤추게 한다. 자, 끝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그 인간의 인자가 사람 인자 아닙니까? 사람 인자를 한자로 보면은 서로 이렇게 기대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애당초 어원부터가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어 있는 존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기대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너 진짜 못났어. 너는 내가 본 사람 중에 최악이야. 왜 그런 식으로 살아? 라고 하면은 반대편에 기대어 있는 사람이 더 화가 날 수도 있고 너무 서운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너무나 속상해서 내 자신감과 모든 존중감, 자아 존중감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반대쪽에서 기대어 있는 사람이 너 너무 잘하고 있다. 너 이런 점 너무 좋다. 난 너의 아름다운 모습 볼 때마다 난 너무 행복해. 라고 해주면 기대어 있는 사람이 그런가? 나 괜찮아. 나 괜찮은가 봐. 더 괜찮아지고 싶다. 서로가 이렇게 행복해지는 길을 가는 것, 그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요새는 너무 분리된 사회 같아요. 그래서 아쉬울 때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댈 수 있는 세상이 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그 중심에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대화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영상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괜찮고 재밌는 영향을 받았던 시간이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 다음 영상 때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번에 만나요. 안녕!